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자, 가볍게 스텝을 밟고 있는 김재영. 이안 4번 운영해봐 안전하게. 좌우 그리고 전후. 오! 기크원이 됐고요. 자, 여기서 빠르게 일어나면서 자, 싱글렉 잡고 어우 지금은 목이 잡힌 상황인데요. 네, 슬립이 되면서 이제 목을 잡긴 했습니다만은 내주했습니다. 오히려 그걸 계기로 삼아서 네. 자, 그 택다운 형태로서 잘 뽑아냈고요. 그렇습니다. 자, 자 옆구리를 계속 두들겨주고 있는데요. 네, 이 상황은 또 김재영 선수가 아주 좋아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뭐 MMA 파이터라면 이 상황 충분히 유리하게 또 자신의 흐름대로 끌고 갈 수 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김재영 선수가 또 37전을 잘한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아, 왼쪽 다리 올라면서 크로스피스까지 갈 수 있고요. 네. 아, 네. 아, 위치 좋아요. 완전 잡아냈고 일단 왼쪽, 오른쪽 팔 풀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계속 사이드 포지션 압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바디니킥 좋죠. 좋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네, 다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 김재영이고요. 잘 괴롭히고 있는 김재영 선수고요. 여기서 어떤 공격적인 모션이 끊어진다면은 스탠딩 나올 수도 있는데 계속 압박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뭐 라운드가 지금 5분이니까요. 네. 초반에 지금 계속 그라운드 좋은 기술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세컨하고도 좀 의견 교환을 예. 했고요. 자, 해버링 잘 들어가고 있죠. 이거는 완전히 백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백마운트 네. 레그킹 들어갔고요. 아, 파운드 자, 유광조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네, 파운딩 다시 들어갑니다. 자, 지금 요동 선수가 지금 뭐 특별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가드를 네.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왼손 그리고 오른손 파운딩. 아주 여유있게 잘 잡았다. 네. 풀마트까지 탔죠. 아, 지금은 상황이 예, 더 안 좋아진 상황인데 일단 끌어당기면서 공간을 줄이고 있는 요동 일단 쉬는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이제 스탠딩이거든요. 자 다시 두들깁니다. 백종원 레프리가 상황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파운딩 상체를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만 풀마운트 김재영 네. 김재영 계속 압박 잘 걸어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사이드 포지션 네 여기서 또 오른팔 노려보고 있죠. 네. 요롱 선수는 지금 체력이 더 많이 빠질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 파운딩에 의한 체력 빠짐도 있습니다만은 저 밑에 깔렸던 것만으로도 그렇죠. 그런 어떤 웨이트만으로도 걸릴 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예, 목쪽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네. 아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네. 탭아웃이 나왔고요. 아 요롱 선수 자 풀마운트 네. 일단은 슬립이 됐죠. 슬립이 된 상태에서 자 초코에 의한 레프리 스탑입니다. 김재영 선수가 AMC 데뷔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긴장감이 돕니다. 고요 속에 이 두 네. 선수의 메인 매치가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언제 화산이 터질지 긴장됩니다. 그렇죠. 사실 격투기에서 이제 리치가 차이가 오호 니킥 플라잉 니킥 맞았어요. 플라잉 니킥을 허용했던 김재영. 아 지금 타격이 좀 있을 텐데요. 지금 좌우로 돌면서 지금 조금은 찾고 있는데 차이노 좋습니다. 오호 레프 김재영 선수. 아 확실히 차이노 선수 사격적인 네. 부분에서는 아 지금 김재영이 아 지금 네 위험합니다.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 오호 맞았어요. 자 차이노 맞았어요. 다운됐습니다. 차이노 레프리 스탑! 기본적으로 확실히 김재영 선수의 노련미가 보여지는 경기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여기서 김재영 선수가 나이트 한 방이 네 정확하게 걸린 거죠. 자 니킥부터 수많은 펀치를 허용했던 김재영이지만 김재영 선수가 승리합니다! 자 AFC 14 메인 매치였습니다. 자 미들급 잠정 타이틀전 차이로와 김재영의 경기는 결국 김재영이 1라운드 TKO 승으로 챔피언 벨트를 가져갔습니다. 자, 두 선수의 1라운드 출발해보겠습니다. AFC 미드급 1차 방어전입니다. 이번 경기의 승자가 AFC 미드급의 챔피언을 차지합니다. 정말 마지막 메인 매치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레프트 다시 한번 라이트 바디를 노려봤습니다. 김재영 김재영 웨트 레프트 들어왔어요. 아크 노려봤습니다. 파운딩 파운딩 김재영 계속 스트러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우스 빠집니다. 마우스 빠집니다. 파운딩
자, 그래서 김재영 레프트. 자, 파운딩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김재영 이렇게 경기 끝이 납니다. 김재영 1라운드의 안상희를 잠재웁니다. 많이 변해서 많이 변해 있었어요. 맞아요. 뭐 과거의 네. 스피디 댐시 뭐 이때 시절의 그런 스타일하고는 완전 틀리거든요. 네. 약간 둔탁한 타격이기 때문에 오픈이 많이 되고 아주 송곳 같은 그런 김재영의 펀치가 적중이 됐고 김재영 선수의 타격이야 원래 네. 좀 정확하게 들어가는 타격이기 때문에 예. 자, 안상희 선수를 케이지 위에 잠재웠습니다.